안녕하세요. 배화여자대학교 교수님들.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저작권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 및 전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목적 하에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및 송신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권장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허용되는 사항을 Q&A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문 저작물입니다. 어문 저작물의 경우 전체 내용의 10% 이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10%씩 사용을 누적시켜 전체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재 기사나 칼럼 등을 매 수업마다 사용할 경우 따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콘텐츠는 허용됩니다. 어문 저작물 중 단순 사실 보도 내용의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사는 보호를 받는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원 저작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원 저작물은 전체 음원의 5에서 20% 이하, 최대 5분 이내 사용이 권장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음원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수업의 내용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용 합계가 전체 저작물의 1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교육 목적상 출처가 분명한 이미지의 수정이나 가공은 허용됩니다. 다음은 영상 저작물입니다. 영상 저작물의 사용 권고 범위는 전체 영상의 5에서 20% 이내, 최대 15분 이내입니다.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의 링크를 알려주어 원 저작자가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로는 수업 목적상의 시 한 편, 음악 전곡 감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폰트 사용에 관한 가이드입니다. 윈도우 설치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미리 설치되어 있는 폰트도 해당 프로그램 밖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등의 세부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포자나 배포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가능합니다. 유료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책자나 서적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출처와 인용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는 일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처 표기 방법 및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과 음원 저작물, 방송 프로그램, 웹페이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밝혀야 하는 출처 표기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시 출처를 표기할 수 있는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용이 들어간 각 페이지마다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마지막 페이지에 한꺼번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올바르게 인용했는지 살피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문에 큰 따옴표 표시를 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간접 인용을 할 때는 무엇무엇에 따르면 무엇이라고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의무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학생 외에는 이용 및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작물 보호 관련 경고 문구 역시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수업 콘텐츠 제작을 끝마치신 교수님, 마무리 단계에서 각자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는 배화여자대학교 교수님들을 위한 꿀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시 이용 가능 이미지만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검색한 후 도구를 눌러 사용권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로운 음원 사용이 가능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법입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뒤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왼쪽 하단의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 원하는 음원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철저한 확인과 명백한 출처 및 인용 표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